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언제쯤 또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물어보겠습니다. 자, 연지환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아직 청구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긴급체포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중으로는 청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 긴급체포된 뒤에 세 번째 조사입니다. 본인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도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전 장관은 적극적으로 진술은 하고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전 장관 아랫선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던데 오늘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소환됐죠. 네, 오늘은 계엄군에게 국회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이미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일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가동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이곳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해 당시 작전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이르면 뭐 다음 주에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이르면 다음 주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 시기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의 유일한 윗선이자 계엄령을 선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조사 대상자로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엿새 만에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 것도 이런 수사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큰 것도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곧 영장을 청구할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되면 소환을 비롯해 윤 대통령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더 빠르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JTBC 연지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